오늘 밸류 프로포지션 이제 첫 번째 책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내용을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워크샵들, 그다음에 재미난 얘기들,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좀더 요번 한 학기 내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첫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영화 한편 봤잖아요. 영화 한편 보면서 봤는데 영화 봤던 내용들 여기다 조금씩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뭐 좋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 프로포션은 영어를 스타트업계 통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쓴 용어예요. 밸류를 번역하면 뭐죠? 가치. 프로포션은 이렇게 제안하다 하자, 제안을. 가치를 어떻게 제안할 거냐. 그러니까 이 용어를 왜 쓰냐면, 소비자는 뭘 사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치라고 해요. 가치. 그냥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안해 줄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공해 줄래? 뭐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는 뭘 제공해 주는 거죠? 커피를 제공해 준다 하면 땡. 예, 커피 플러스 거기서 앉아서 소위 말하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4,100원이잖아요. 4,100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그를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대 앞이나 우리 과기대 앞에 보면은 스타벅스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출장 가거나 이러면 미리 일찍 가야 되니까 미리 가서 항상 첫 번째 가는 곳이 스타벅스 가요. 가서 남아있는 시간만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갖죠. 그럼 저한테는 스타벅스는 뭐냐면 업무 보는 공간이에요. 업무 공간인데 마침 차도 한잔 먹고. 그러면 거기서는 나한테 커피로 따지면 순수히 가성비 때문에 4,100원 되게 비싼 곳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장소라는 밸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얘기해서 스타벅스 못 파는 곳이에요 하면 그렇게 그냥 상품 커피, 텀블러 뭐 이렇게 판다고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뭐라고 얘기한다? 가치라고 얘기해, 가치.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관계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치를 뭐라고 제안해 줄래? 누구한테? 고객한테. 그래서 value proposi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value proposition. 예, 그래서 value proposition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데요. 오늘 할 핵심 이슈는 우리 지난주에 그한 장에다 그림 그렸잖아요. 그게 하나가 가치 맵이고 하나가 무슨 맵이냐? 고객 프로필이에요. 그게 고객 맵과 가치 맵두 가지. 그러니까 양대 산맥 두 개를 그려보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이거 했잖아요. 이거를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워크샵으로 작성해봤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게는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렇게 9개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9개 블록. 이거는 보통 요즘 창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이 맵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캔버스는 판이잖아요. 캔버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쪽 바닥에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나인 블록이라고 해요. 나인 블록. 왜 나인 블록일까요? 9개. 예, 9개이기 때문에 나인 블록이에요.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하냐? 요두 군데에서 시작합니다. 두 군데. 여기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이.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죠? 밸류 프로포지션. 다시 읽어. 밸류 프로포지션. 밸류 프로포지션. 요게 교과서 몇 페이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이 그림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요 그림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교과서 이게 몇 페이지야? 야. 페이지 그 아마 저기 로마자로 돼 있는데 17 정도 되는 것 같아. 17쪽. 예. 아, 이게 로마자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 어딘지 아시겠죠? 예, 17 맞을 거예요, 17. 자, 거기에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어서 시작 포인트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가치 제한. 거기 써있네, 써있네. EM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서 영어로. Value Proposition. 한번 적어보죠, 거기다. Value Proposition. 거기, 그 책에다 적어보세요, 책에다가. Value Proposition. 아, 책 아까워서 안 쓰시나? 예,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 Value Proposition. 아, 그 어디다? 가치 제한 옆에다. 가치 제한 그 자리다 딱 적어보세요, 가치 제한.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가치 제한 자리다. Value Proposition.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어디냐?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그먼트는 여기서는 한글로 번역을 동일하게 고객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 세그먼트. 세그먼트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세그먼트가? 쫙 쪼개다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물건 누가 삽니까? 아,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쓰는데요? 땡. 모든 사람이 다 쓴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장사 시절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주된 타겟 단골 그룹이 있어요. 그 단골 그룹이 누구냐는 거죠. 아, 이거는요,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가정주부들이 주로. 근데 그 가정주부에서도 특별히 도시에 살면서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30대 중반, 그다음에 40대 후반 고사의 여성들이 주 타겟입니다. 거주지는 주로 도심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세그먼트예요. 아, 물론 그 지역 아닌 사람들도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내 매출의 거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그 메인 타겟 그룹이 누구냐가 고객 세그먼트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가보면 우리 고객이 주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글쎄, 누가 사가긴 사가던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따라서 우리 타겟 고객을 잘 쪼개면 쪼갤수록 뭐가 좋겠어요? 첫 번째, 광고하기도 편하죠. 명확하게 딱 쪼개졌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누가 쓰냐? 아파트의 1층에 사는 거주민만 필요해. 아마 뭐 이런 거겠죠. 뭐 옆에 방충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아, 1층이나 2층 하는 사람만 필요해. 아파트, 이렇게 가정 내렸어요. 그러면 마케팅하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좋냐? 어딘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3층 이상 사는 사람은 우리 고객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우리 고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우리 이제 공수 선생님처럼 그 우리 저기 악양 사시는 분은 고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근데 내가 쓰는 이 제품은 반드시 거의 아파트에 1층, 2층 사는 사람은 눈에 딱 보니까 뭐가 좋아? 그들을 찾아가서 타겟 고객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이나 그들의 습성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고객을 세부적으로 쪼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어성초를 가지고 뭐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성초가 여러 가지 좋지만 특히 탈모에 좋잖아요, 탈모. 그러면 탈모에 좋다라고 하면 누굴 타겟 고객으로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아유 그럼 머리 빠진 사람 전부 다요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잘 쪼갤 필요가 있어요. 아하, 먼저 연령대.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 그러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것도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럼 우리 타겟 요거는 어성초는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머리에 탈모 증상을 보이는 남성들만 주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품 구성이나 마케팅이나 이 기법들이 달라요. 이게 여성이 타겟이냐 남성이 타겟일 때라 연령대에 따라 제품 스펙도 달라지고 박스 모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타겟 고객을 누구로 삼겠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다이어트에서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20대가 몸짱 되려는 거랑 50대가 몸짱 되려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50대는 잘못해서 20대처럼 운동하면 잘못해서 골병 들어. 그래, 아무리 보고 헬스한다라도 살이 잘 안 붙고 자꾸 쳐져, 살이. 근데 20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20대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프로그램의 서비스도 다르고 40대, 50대마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따라서 타겟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뭐가 달라진다? 밸류 프로포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산맥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점이에요.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밸류 프로포션. 이걸 누굴 대상으로? 타겟 세그먼트. 근데 타겟 세그먼트를 잘 못 잡는 사람, 이거는 비즈니스에 대한 아직 감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죠. 아,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면 뭐 롯데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국 단위에 뭐 9시 TV 광고를 막 내고 막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얘기지, 일반 막 신생 사업자인데 처음에 이 제품을 전국 단위로 모든 국민이 다 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에 타겟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소수 그룹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의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매개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널이고 하나는 여기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이게 나죠. 채널은 어떤 채널로 파느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아니면 대리점이냐 아니면 직판이냐 쇼핑몰이냐 이런 것을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우리는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물건을 고객한테 델리버리 전송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서비스는 아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합니다, 아 우리 6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험장까지 와서 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은 직송으로 배달해 줍니다, 이런 게 다 채널이에요. 고객한테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느냐는 겁니다. 근데 한번 고객이 되면 다음번에 또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관리하죠? SNS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지속도, 아니면 뭐 신상품 나오면 메일도 보내고, 아 제가 요 선생님 단골이니까 요번에 특별히 물건 나온 거 그냥 서비스로 공짜로 드릴게, 이런 걸 하죠. 이런 걸 왜 해요? 이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서. 한번 온 고객을 다시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역할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 관계. 요거랑 요거는 달라요. 요 고객 관계, 고객 관리, 고객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놔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물건을 사겠죠. 물건 살 때 하는 역할이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든지, 매출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객단가가 늘어나든지. 객단가가 뭔지 아시죠? 한번 와서 물건을 얼마큼 사가느냐. 객단가가 만 원이냐, 2만 원이냐, 3만 원이냐. 그래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할 때는 객단가를 높이려고 노력해요. 만 원짜리 팔다가 아 세트에서 2만 원 팔려고 하고 3만 원 팔려고 하고 객단가를 올려고 하고, 두 번째 또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구매 빈도를 높이려고 해요. 아 이 사람이 한 달에 한번 사왔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사도록 한다든지, 아니 매주 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구매 빈도를 높이려고 하고, 세 번째 하려는 게 뭐냐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고, 고객 수를 늘리려고 하죠. 이게 다 고객 관리에서 나오는 액티비티예요. 요게 잘 돼야 자연스럽게 모두 잘 되죠. 판매가 이뤄서 어떤 채널로 매출을 이루느냐, 이 관계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대접하는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채널 루트가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 있더라 이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발생하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레베뉴 스트림,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예. 자, 그 지난주에 우리가 파운더라는 영화를 봤어요. 첫 번째 그 누구냐? 그 맥도날드 형제가 주된 수익원은 뭐였죠? 그냥 햄버거 판매하는 비용, 콜라 파는 비용, 감자튀김 파는 비용, 밀크쉐이크 파는 그 비용으로 들어갔죠. 근데 우리 레이 블록, 레이 클록, 이름 갑자기 헷갈려. 레이 클록. 레이 클록은 주된 수익원을 뭘로 잡았었죠? 매장 개설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오픈비, 그와 관련된 부동산 비용. 수익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익원이 주된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밸류 프로포지션이 이렇게 디자인됐으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흔히 볼 때는 상품 서비스 이런 게 밸류 프로포지션이냐, 고객이 무엇을 소비하느냐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단일 한 세트 제품을 쓰지만 패키지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꽃 배달 서비스라는 게 있죠. 꽃 배달, 생일날 이렇게 꽃을 배달했잖아요. 그는 뭘 파는 거죠? 뭘 파는 거죠? 뭘 밸류 프로포지션 한 거죠? 첫 번째 꽃을 주고, 두 번째 배달이라는. 당연히 꽃 배달 서비스는 그냥 내가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더 비싸겠죠. 또 상황에 따라 제 아내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이런 분한테 선물을 주려고 해요. 꽃을 배달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그 꽃 배달할 때 뭐까지 들어가죠? 간단한 선물과 카드도 이렇게 주죠. 그걸까지 보내주죠. 그럼 당연히 그걸 가지고 또 이런 또 특별 서비스가 있어. 아니 그냥 갈 때 좀 배달하신 분이 그냥 가지 말고 와 멋지게 좀 옷을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들어가서 가서 딱 꽃을 주면서 노래도 대신 좀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여성분들 너무 좋겠죠. 딱 가서들이.
뭐 노래 부르면서 다 주고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 그 당신의 남자친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라고 스마트폰을 딱 보여주고 꽃을 줬지만 꽃을 준 거 이상으로 서비스가 간 거잖아요. 서비스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함께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하더라.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래서 단일 저거를 제품 서비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근데 밸류 프로포지션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 리소스가 있어요. 키 리소스. 키 리소스는 우리 여기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 자원이에요. 핵심 자원.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이 뭐냐는 거죠. 아, 여기 내가 기술 노하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땅과 건물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인력, 전문가 인력들을 보급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우수한 무슨 R&D 기술이 있어요. 이 제품을 구성한 데 핵심이에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특별히 무슨 특근 스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키 리소스죠. 그러니까 키 리소스가 튼튼해야 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키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키 리소스는 그 6차 입장에서 볼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아니 무슨 재배 기술. 근데 이 부동산인데 특별히 부동산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뭐 지리산 권역에 아 뭐 몇 대조 선조 때부터 있었던 그다음 자연 광경도 어떻고 이런 게 다 키 리소스예요. 근데 우리는 대대로 10대 손으로 물려받은 양갓집 맏며느리가 하는 뭐 된장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 뚜껑 뭐냐 장독대 안에 보면 그 된장은 벌써 300년째 이렇게 계속 묵힌 게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키 리소스죠. 키 리소스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역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키 리소스가 뭐냐. 근데 제가 제품을 쓰려면 이 키 리소스를 갖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하 이걸 뭐 계속 뭐 만드는 작업을 한다든지 고객 접대를 한다든지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내가 이걸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 R&D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 내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러면 된장을 푼다든지 아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빵을 만든다든지 이런 액티비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키 액티비티예요. 이 키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키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다가 키 리소스를 잔뜩 적어놨는데 실제 이 제품 구성하는 데는 필요 없는 제품 구성이 있어. 리소스가 있어. 그거는 뭐냐? 그 자산을 갖고도 활용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해. 그러면 그 사장님이나 그 관계자들이 놀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결국 좋은 서비스가 되려면 이 자산, 자본 아니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철저히 잘 활용해서 이게 서비스나 제품으로 나가도록 디자인하는 거가 핵심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딴 데서 사오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키 파트너. 이게 외주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판매를 대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파트너와 같이 한다. 라는 파트너가 됐고 심지어는 뭐 우리 조합원들이 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꾸러미를 꾸리는데 꾸러미 하다 보면 우리 제품 구성이 우리 걸로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집 다른 데랑 같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 중요한 핵심 키 파트너가 연대가 돼갖고 이걸 해야겠죠. 그러니까 특히 협동조합을 하겠다 이럴 때는 키 파트너가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다 비용으로 발생해요.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 원가, 노동비, 파트너 하면 이렇게 그쪽에 용역비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비용이죠. 이 비용 어떤 게 든지 다 적습니다. 그럼 적고 나면 이게 돈을 버는 요인들, 이게 돈 쓰는 요인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는 요 부분이 이익이 되겠지. 전체의 구성이 이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파운드 영화를 봤더니 처음에 그 사업 모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문용어로 피봇이라고 부른다. 피봇.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봇. 사업 모델을 바꾸는 걸 피봇이라고 그래요. 근데 레이 클록이 사업 모델을 바꿨어요. 원래는 그냥 매출에 일어나는 거에 얼마를
수술을 뛰는 걸로 갔다가 그랬더니 뭐가 안 맞아? 계산법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오히려 적자 봐. 아, 수익이 안 돼. 매출은 막 엄청나는데 수익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모델을 착 뒤집었죠. 모델을 뒤집었더니 갑자기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모습을 봤죠. 이런 거를 맨날 분석을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번 학기의 핵심은 바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 라인블록 캔버스에 기반으로 해서 여기 핵심 요소인 밸류 프로포지션과 고객 세그먼트 간의 이런 메커니즘들을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어떤 길로 갈래요? 했더니 어떤 분은 뭐 그래도 맥도날드 형제가 더 멋있었던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저기 그래도 레이클록이 더 낫던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걸 분석할 때 이런 툴킷 가지고 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어디냐? 이거라 이거죠. 고객이 갖고 있는 고객의 세그먼트와 가치가 뭐 해야 된다? fit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 fit. fit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 청바지 요즘 입으면 옷 중에 슬림 핏이 나오죠. 슬림 핏. 슬림 핏이 뭐예요? 신하게 딱 붙는 거. 뭐에 딱 붙는 거.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불편해진 옷이 슬림 핏이죠. 딱 붙어요. 딱 붙어. 피트니스가 뭐예요? 피트니스. 필요한 거 외에 다 빼는 게 피트니스잖아요. 핏이 뭐냐면 고객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고객이 욕구만큼만 덜도 말고 들도 말고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 있죠. 내가 이런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데 물건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전체 100 중에 필요한 건 50만 필요해. 50은 필요 없어. 그럼 나한테 입장은 뭐예요? 낭비죠. 심지어는 이거를 깎아주길 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차라리 내가 필요한 거는 이 50만인데 50은 차라리 안 주고 차라리 가격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이걸 저 두 개를 주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이러면 비빔밥집을 갔어요. 비빔밥집. 근데 그 비빔밥집은 뭐냐면 육회 비빔밥만 해. 근데 난 육회를 못 먹어. 어떡하지? 육회 빼고 주세요. 육회 비빔밥 중에 육회를 빼고 주는 것은 진짜 너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뭐 볶아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 이거 못 볶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맨날 빼고 달라고 그래. 그럼 손해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육회를 뺀 대신 좀 안 깎아주나요? 어 그거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이 원하는 거에 핏하게 서비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육회 비빔밥에 육회를 못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그 그룹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품을 아하 육회 비빔밥을 넣어서 육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거니까. 따라서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 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고객한테 아, 이 제품을 쓰면 당신한테 뭐가 좋은지를 주는 게 가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찌라시 있죠. 찌라시. 집에 맨날 찌라시 들어오잖아요. 찌라시라면 요 물건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오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보고 그걸 가기도 하잖아요. 사기도 하잖아요. 물건 구매도 하잖아요. 집에 무슨 홍보지가 왔어요. 아 요거 잘 읽고 보니까 나에게 관심 있어. 이게 가치 제한이에요. 고객의 욕구를 잘 담아서.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찌라시 만들 때도 찌라시 만드는 거 핵심 뭐예요? 고객이 여기에 혹해갖고 사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고객이 원하는 걸 잘 긁어서 찌라시가 구성돼 있어야 되지. 다시 얘기하면 그 찌라시 같은 거가 전형적인 가치 제한의 모형을 보여주더라. 근데 제가 많이 보면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그냥 막 만들어. 굳이 안 해도 되는 제안을 하고 진짜 필요한 건 제안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 프로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고객 프로필입니다. 고객 프로필.
지난번에 봤듯이 고객 프로필은 이게 세 가지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블록. 세 가지 블록 분류 있어요. 첫 번째가 커스터머 잡, 두 번째가 게인스, 세 번째가 페인스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하면 이거죠. 커스터머 잡은 고객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업무들을 보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가 커스터머 잡을 해요. 커스터머가 해야 될, 고객이 해야 될 일,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고객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가 게인스고, 그 고객이 어떤 불만사항, 고통사항인지 페인이에요. 페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희망사항이 이거고 이거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일을 할 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더 극대화해주고 요거는 없애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름은 아, 나는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어. 올여름에 뭐 해수욕장 가야지. 올여름에 가서 뭐 자랑해야지.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상 뭐 얻고자 싶은 거. 그러면 어떻게 체지방은 얼마나 줄이고 뭐 이런 욕구가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럼 내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건 올려주고 대신에 네가 불편한 것은 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사겠죠. 아, 이럴 수 있죠. 헬스클럽 가긴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 근데 한 번 가는 걸 일주일 내내 끊기는 좀 불편한 것 같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것들.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가 한두 사람이 상관없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꽤 많어. 그럴 때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도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제품을 설계하고 서비스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고객한테 제대로 고객의 욕구를 조사 안 하고 그냥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욕구 조사나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려면 불편해요.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냥 제품 만들어서 안 팔리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고객이 평상시 하는 액티비티 활동이에요. 기능적 활동. 왜냐면 업무상 일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뭐 공부하는 일, 업무 보는 일, 업무 보면서 무슨 하는 일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적 활동도 있죠. 사회적 활동. 왜냐면 관계 때문에 하는 일, 누구 사람과 대인해서 만나는 일, 가족 관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개인적 정석, 취미 생활로 하는 일. 그리고 그 외의 행동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 활동이라는 것이 크게 자기가 업무상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도 있고 세 번째 그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관련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결국 이럴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조금 시간 보내다가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뭐 9 to 5가 됐던 일을 막 하면서 업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퇴근해갖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잖아요. 그 활동들을 잘 보면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정 때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있어. 요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예전보다 확 늘어난 거. 예전보다 확 늘어난 게 뭐가 있죠? 활동 중들 중에? 없으세요? 옛날보다 더 확 많이 하는 거. SNS. 그러니까 친구랑 소통할 때 주로 직접 오프라인 만나는 것보다 SNS에서 만나는 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사람들과 만날 때 전에는 회식하고 2차로 술집 많이 가는데 요즘은 2차로 그냥 커피숍들 많이 가. 요즘 또. 아,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로 저의 그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보면 1차에서는 그 고깃집 갔다가 2차는 또 맥주집 가고 그러는데 바로 2차 맥주집 안 가고 그냥 다이렉트로 커피숍 가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아, 변화됐던 패턴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볼 때, 아유, 이제는 뭐, 굳이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 했고. 또, 무슨 또 특징들이 보이죠, 요즘? 동아리. 동아리. 네. 뭐 주말에 뭐, 등산? 등산 예전, 내년도 많이 갔었나? 또 뭐, 무슨 패턴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걸 보면 그 기회들이 본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58년 개띠, 59년생, 60년, 61년생들이 대거 퇴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하던 사람이냐? 개인적 활동. 사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 또 다른 기능적 활동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거 하던 일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잘만 보시면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노인과 관련된 이슈. 노인들 엄청나죠? 최근에 요양원들도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요양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더 많이 잘 될 거라고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숫자가 확 느니까. 요양원에 들어갈 대상자 숫자가 기하급수로 느는데 그게 언제까지 느냐? 앞으로 30년간 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구조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회들이 막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통계학적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 특별히 타겟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6차 산업화하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뭐 어떻게 재배해서 그거를 그냥 엑기스로 만들고 팔고 뭐 이런 하는데 그냥 이걸 누가 왜 어떤 목적을 먹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않고 그냥 막 만들고 안 팔린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고객이 어떤 사람이 어떤 액티비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느낄 때 불만사항. 아 그래 한데 잘 안 돼. 아유 저 난 58년 개띠인데 이번에 퇴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고 그랬어. 근데 딱 퇴직했으면 나 당연히 내가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취업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뭐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장애물, 원치 않았던 결과, 불만의 심각성 이런 것들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데는 이제 대덕 한 연구단지에 그 대덕 연구단지는 되게 엘리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구소 이런 데를 퇴직하면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박사급인 박사 연구원이잖아요. 뭐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년 퇴직하면 할 게 없대. 회사 취업도 안 되고 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벤처기업이 뭐냐면 그 사람들만 고용했어요. 급여는 되게 조금 주고 조금 대신 뭐냐면 이게 R&D가 성공해서 뭘 하면 그때 뭐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평생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봉고차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그냥 일반 경비도 수직을 박사급 경비원 박사급 봉고차 운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급여가 적더라도 내가 그동안 평생 했던 노하우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또 잘 돼서 뭐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면 또 제대로 보상을 더 해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만 데리고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뭘 하냐. 우리가 타겟이 됐던, 우리가 타겟 고객이 됐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업을 종사할 때 우리 뭐 식당 이런 거 차리면 어디 가서 그 식당 가서 관찰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찰을 해보고 갈 때 두 가지 종류를 다 가봐야 돼요. 어떠냐면 장사가 그 지역에서 엄청 잘 된 집도 가보고 또 엄청 안 된 집도 가봐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보고 잘 되면 이 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인지도 보고 잘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은 거기서 고객의 여러 가지 불만을 감당을 잘 못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고객이 여기 왔으면 그 사람은 무슨 뭐 때문에 여기로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고객이 뭘 얻길 원하는지 기대 혜택, 희망사항, 예상치 못한 혜택, 혜택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첫 번째 포인트가 이 고객과 관련된 프로필을 잘 작성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요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했던 요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가 시장 크기예요. 아까 고객 세그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중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애를 가지고는 학부모. 아 나는 그게 아니라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의 탈모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남자. 그럼 남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든지
머리를 이렇게 넘길까 저렇게 넘길까 고민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거기에 맞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경 그리고 뭐 샴푸 쓸 때 어떤 것도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주로 식단 같은 것들도 신경 쓴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다고요. 그걸 다 쓰고 그럼 그 사람이 희망상 불편하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뭐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서비스 중에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죠. 자, 1번부터 제가 하나씩 부를 때마다 답변하겠습니다. 1번 읽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아까 했던 고객 세그먼트 50대 40대부터 50대 중반의 남성의 탈모 문제를 고민하는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 행동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거울을 본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 세 번째 이때 느끼는 불만사항들을 적는다. 이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 투덜이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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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적는 거야. 세 번째 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 희망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요거에서 진짜로 갈급해야 하는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문제를 살살 긁어주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앞 시간에서는 무엇을 했었냐면 고객 프로파일, 고객 세그먼트의 고객 프로파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를 정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활동을 정리하고 불만사항, 혜택을 정리한 다음에 뭘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해라.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얘기는 그중에 우선순위 높이에 있는 걸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겠다, 어떤 제품을 주겠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가치 맵에서 표현합니다. 가치 맵. 이게 가치 맵이에요. 자, 고객의 활동에 상응하는 부분이 여기 프로덕트 앤 서비스가 나네요. 제품과 서비스가 있죠. 제품과 서비스. 근데 제품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개인 크리에이터. 아까 희망사항 있었잖아요. 혜택사항. 그것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 불만사항이 있었잖아요. 불평사항. 그거를 해결사. 페인 릴리버. 이렇게 해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불만사항들을 고통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이게 주된 제품과 서비스의 구성 스펙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제품과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제품의 물리적 제품 눈에 보는 것. 당연히 제품명, 상품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상품명, 이름, 가격, 그 다음에 세부 스펙 요거 무슨 기능이 되고요? 아 그리고 먹을 거라면 뭐가 들어가 있죠? 성분 사양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뭐가 몇 그램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이 다 구체적인 물리적 제품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무형의 서비스 있죠. 무형의 제품 무형의 제품 무형의 서비스 같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를 들면 뭐 무슨 체험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무형과 유형이 섞인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보니까 그 가난 목장에 전에 뭐 체험으로 갔더니 거기는 뭐냐면 거기서 치즈가 나오거든요. 우유랑 치즈가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피자 만들기 서비스. 그럼 그걸 피자 만드는 걸로 이제 비용을 얼마 받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비 값은 맞지만 피자 만드는 방법을 체험하는 것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의 서비스, 무형의. 안 보이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물건을 갖고 만들지만. 그게 무형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발을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형적으로 뭐 무형의 서비스 종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제품이 있어요. 디지털 제품. 이북, 일렉트로닉 북,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음원 파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고 이런 것들 하죠. 그 세 번째 금융 제품 서비스도 있죠.
우리 다양한 제품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근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섞이는 성향이 있고 점점 서비스 포지션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6차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차 생산물만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될 수 있는 2차 가공으로 넘겨주고 근데 그걸만 해도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3차인 서비스, 특별히 교육, 체험 이런 것을 같이 붙여줘야 부가가치가 오르더라. 그래서 한 마을 단위에 누구누구는 생산을 하고 또 다른 팀들은 가공을 하고 또 이 팀들은 또 그걸 가지고 체험이나 교육 서비스를 같이 섞여 있어서 마을이 하나가 연대돼 갖고 우리 6차 산업 마을을 하겠다, 한 협동조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파는 물건, 물리적 제품과 서비스가 섞여 있잖아요. 따라서 점점 6차 산업에서 있어서는 핵심이 이 무형의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해서 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고, 특별히 기농기촌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살다 보면, 원래 원주민들은 주로 잘하시는 분이 1차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와서 온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것이 2차 가공과 3차 체험, 교육을 하니까 이분들이 연대가 돼서 잘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그 와서 그냥 원주민과 귀농귀촌이 지지부고 싸우고 뭐 이러면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어떤 마을은 그게 다 연합이 잘 돼서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느냐. 그래서 마을 기획자나 아니면 마을 이장이라든지 마을을 디렉팅하는 그 리더십을 갖지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히 1차, 2차, 3차의 그 사람들을 잘 조화롭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지향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상도에 있는 6차 하시는 데 보면 생각보다 그걸 잘 못하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보더라도 지리산 남동쪽은 잘 못하고 북서쪽은 잘 하시더라. 예, 굴에 잘 하시잖아요. 아, 자, 잘 못해요. 겸손의 말씀이세요. 되게 잘 하시는 동네에서 오셨어요. 예, 이상해. 그쪽은 좀 나은데 이쪽은 좀 덜 배워야죠. 그래도 많이 좋아져야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6차 산업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그런 1차, 2차, 3차를 잘 연합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리적 1차와 2차, 3차가 섞인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훌륭한 가치 제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가치 제안은 고객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만, 특히 극심한 물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거 안 되는 거에서 막 불평, 불만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근데 뭐가 불만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사해야 된다. 고객의 액티비티를 보고 못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고객이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편 느끼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아는 사람 보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해. 결국 몰라. 주인도 뭐. 근데 주인이 이제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안 지켜. 종업원만 있어. 그 주인은 언제 와? 아침에 문 열 때 한 번 있고 딴 데 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문 닫을 때 한번 와서 수금하고 이렇게 가. 중간에 뭔 생 난리를 쳤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 이런 경우에는 그 업이 산으로 물로 떠내려갈 가능성도 있더라. 고객이 어떻게 어떤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어느 식당 갔는데 우리 아내가 종종 쓴 말이에요.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아내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여기 주인 없나 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 없나 보다. 아,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주인 없나 보다. 돈 많이 버는나 보다. 아, 이 사람 처음이랑 좀 다르네. 처음엔 잘하더니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매스컴에 나오는 연예인 처음에 초심을 막 잃고 그러다가 지금 뭐 망조던 우리 연예인들이 계시죠. 그와 비슷한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밸류, 개인 크리에이터 역할은 뭐냐면 이게 됐으면 좋겠네. 이게 첫 번째 기능상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기능상 뭐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제품 스트랙에 기존에는 무슨 성분 함유량이 얼마였는데 그게 두 배다. 아, 기존에 다른 제품들은 무슨 기능성, 야, 요거 하면은 무슨
뭐 항노화 아니면 요거만 되면은 뭐 그 당뇨에 뭘 지키는 무슨 무슨 성분이 뭐 예를 들면 70% 함유량이었는데 그게 80%라든지 이런 기능이 좋아진 걸 얘기해요. 아니면 그전에는 이게 먹을 때 고루 만들었고 떠서 먹다 흘릴 수가 있는데 이게 포장이나 이런 걸 바꿔갖고 기능상으로 먹기 좋게 바꿨더라. 이게 첫 번째 기능상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죠. 근데 사회적 혜택은 뭐냐면 이걸 위해서 관계, 사회적 관계들이 막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면 긍정적 감정이 들게끔 하는 것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 아, 고객이 뭐뭐가 됐으면 좋겠네. 아, 이걸 해서 내가 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 라는 것들을 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에서? 우리 제품에서. 요거 하면 기능도 좋아지고 뭐 기타 등등. 따라서 그냥 우리 제품 하면 몸은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육체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그 R&D 하시는 분은 이거보다 요것만 얘기해요. 요거. 기능 좋아졌다, 기능 좋아졌다, 기능 좋았다. 근데 잘 봐요. 기능 좋아진 건 좋은데 그게 뭐랑 맞아야 되죠? 뭐랑 맞아야 되죠? 얘랑 맞아야 돼, 얘랑. 얘랑 맞아야 돼. 아니, 고객은 요구 안 했는데 고객 기능을 좋은 걸 갖고 왔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아니, 고객이 원하는데 그 기능 좋은, 그거 맞춰서 기능 좋은 걸 갖다 준 건 오케이. 근데 그거에 무관하게 그냥 R&D 해갖고 전부 다 성능이 더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 많이 그 우리가 R&D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전에보다 무슨 무슨 사포닌 함유량을 더 늘렸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면 의미가 있는데 소비자는 그렇게 주나 안 좋게나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그 성분을 늘려서 줬다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번. 아, 목소리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한번 1번. 제품과 서비스를 나열한다.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제품 서비스를 나열하고 2번. 불만족을 방안의 일각을 정답. 그렇죠. 이때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을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만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 내가 이걸로 만들었으면 아, 고객의 저 문제를 해결하겠네? 해결하겠네? 이걸 적어본다는 거죠. 3번. 아니, 고객이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네? 대응하는 걸 적어본다는 거죠. 또 4번. 자, 이것 때문에 딱 맵치 됐죠. 자, 여기 적는 것들이 결국 고객이 느꼈던 활동, 혜택, 개인, 그다음에 페인 사항에 딱 매칭이 되도록 우리 제품 구성이 나와 있는데 고객은 요거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이나 그걸 대응하는 게 없어. 고객은 이거에 대한 불편, 불만이라고 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대안책이 없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해? 이걸 안 쓰거든. 그냥 이것만 만들거든. 이번에 제품 왜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았어요. 확인해봤어요. 아, 내 느낌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라고 제 머릿속에 있어요. 고객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도 안 묻는 그냥 만든다니까요.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대로 안 해. 상식대로 안 한다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몰상식. 죄송합니다. 야,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서 세 가지의 적합성을 따집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그러니까 고객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맞느냐를 첫 번째 봐요. 프로블럼, 솔루션, 핏. 이걸 보죠. 첫 번째 뭘 본다고요? 한글로 시작. 예, 고객은 이런 문제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잘 맞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고객은 이런 욕구랑 문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제시하는 대안이 맞는지. 그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볼 수 있죠. 고객은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해요. 고객은 맨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어요. 근데 줬더니 이 활동에는 안 맞아. 그럼 꽝이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히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의 기능 맨날 하는데 이때 뭐가 됐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제품을 쓰면 되는데 이 제품은 이 고객이 갖고 있던 이런 바라는 걸 내가 해결해주고 불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줍니다. 딱 매핑이 되잖아요. 매핑. 요거 안 한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해? 안 하니까.
아니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특히 공대나 농대 교수님들이 만든 제품 보면 그냥 넥스 제품 만드는데 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어. 성능 좋대. 고객이 성능 좋은 거 원하나요? 아 그래도 이걸 안 먹고도 사람이냐 뭐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결국 중요한 게 제품 이름, 뭐 슬로건도 있어야 되고, 제품이 어떤 슬로건, 그 다음에 그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이 결국은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가격. 그 가격을 출시할 때 그 제품을 맞아들 시장이 어느 정도 잘 맞느냐. 그러니까 그거와 시장. 그럼 잘 보면 시장에 가면 결국 누굴 또 봐야 돼요? 아니 누가 있어요? 누가? 소비자 전에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온 제품이 다른 경쟁자보다 얼마나 우위가 있냐.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건 이 제품이 그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잘 맞아. 맞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에 의해 맞아? 다른 경쟁자 제품보다 뭐 제품 스펙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가격이 뛰어나든지 근데 다 고객의 욕구 입장 그런 게 맞아야 되겠죠. 아 너무 좋긴 좋은데 경쟁자보다 그게 우월하지 않아. 이걸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걸 보는 게 두 번째 보는 거죠.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이거는 수익 모델이랑 가까워요. 그랬더니 지속 가능하게 수익이 창출되는지 보는 거죠. 자, 그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봤던 영화 파운더의 그 두 형제. 그 형제는 어디까지 됐냐면 1번, 2번까지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무슨 문제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왔는데 뭐 배달도 늦고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소위 스피드 시스템으로 해결했죠. 그랬더니 이 제품에서 먹혔어요. 먹혔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처음에는 시장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처음에 무슨 장면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차 몰고 와갖고 사람들이 왜 접대하러 안 와? 왜 컵 안 줘? 뭐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딱 그냥 가버렸잖아요. 처음에 시장을 안 했는데 조금 알려지긴 나니까 나중에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형제는 뭐까지 됐냐면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거를 대거 확산하려고 봤더니 뭐가 뭐냐? 수익 모델에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또 확산을 하니까 확산할 때 뭐가 문제냐면 또 그 모델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하는 거가 용이하지 않아. 그 A라는 그 상점 거기 하나에서는 유지가 잘 됐고 거기서는 마진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그 모델을 딴 데 확산하고 확산하니까 확산도 잘 안 되고 모델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수익도 잘 안 창출되지 않아. 그래갖고 그 주인공이 했던 거가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에서 수익 모델을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그 맥도날드가 전 세계 기업으로 확 퍼지게 됐더라라는 게 지난번의 핵심 스토리예요. 따라서 제가 많은 창업자들이 여기까지는 해요, 보통. 그러니까 창업 교육을 받는 여기까지는 해. 이 단계에 여기까지 나와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데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창업자뿐만 아니라 다 일반 기업에 들어가든 본인의 사업을 하든 요 세 가지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솔루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잘 맞는지. 뭐라고요? 이거 보고. 그러면 요 모델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시장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지만 그 시장 안에서 경쟁자보다 얼마나 우월함들이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그거에서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때마다 내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요게 다 고민 사항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 요번 학기 수업이 끝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남은 시간 뭐 하냐? 요걸 계속 반복 학습, 반복 학습 이런 걸 하겠다 이겁니다.